번째로 비교해볼 장소는 네. 바로 노래방입니다. 오. 북한의 노래방 먼저 화면으로 보여주세요. 북한의 노래방에는 이것이 있다. 있어요? 아, 느낌이 그 북한의 노래방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고 네. 고위 간부층들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노래방에는 인민 배우들이 있다. 그래서 그 노래방에서 너 이거 한번 불러보라. 그러면 그 노래방에서 인민 배우들이 그 당 간부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. 바로 정답 얘기도 되죠? 네. 이용식. 탬버린이 있어요. 훌라, 훌라. 네, 탬버린. 훌라, 훌라, 훌라. 춤추는 탬버린. 아, 나 탬버린 없는 걸로 할래, 이랬어. 갑자기 바꿔. 자, 과연 어떤 게 있어요? 정답 확인해 봅니다. 북한의 노래방에는 아침 이슬이 있다. 아침 이슬? 그 노래 얘기하는 건가요? 양현 씨가 불러. 술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술 상표로 하면 안 되니까? 김밥이 새우고 아 내 노래 있어. 그럴 수 있어. 아, 진짜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이야기가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노래 리기복 작사 작곡 김민기라고 나왔습니다. 북한 양현 씨예요 그럼? 어머 이 정말이세요? 김민기 씨랑 똑같이 부른다. 정말 실제 지금 북한 영상입니다. 너무 궁금한 게 이 노래가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북에 들어갔고 북에서는 어떻게 남한 노래라는 걸 알면서도 저런 식으로 아니요 남한 노래라는 몰라요? 걸 모르고요. 모르고 그냥 배워서 네, 그게 북한에서 실제로 그 화면 음악이라는 건데 한국말로 하면 뮤직비디오를 화면 음악이라고 해요. 그리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는 화면 반주 음악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 멜로디도 되게 좀 이렇게 발라드가 좀 좋으니까 많이 불렀는데 한국 노래인 줄은 전혀 모르고 불렀다가 한국에 와서 저기 양희은 씨가 불러서 자기 노래라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아니 왜 북한 노래를 부르냐고 나는 막 이랬었는데 그러게 저희도 몽골에 있을 때 노래를 부르려면 전부 뭐 장군님 오보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맞아. 부를 노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시간만 되면 노래를 부르는 게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유일하게 그 노래가 어떻게 부른 노래예요? 해보세요.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아 금강산 골 아래는 보물도 많아 이렇게요. 아니, 그럼...